자, 굿모닝.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목요일날 아침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진구 광나루역 앞인데요. 오늘은 저 보호망이 일단은 대중교통, 그래서 지하철 타고 지금 회사에 처벅처벅, 예, 그래서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혹시 술 마신 거 아니냐고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일단은 저 보호망 지금 출근길에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길거리에서 또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아, 오늘 목요일인데 단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뭐가 이틀이냐고요? 바로 어린이 보험 유산 납입 면제. 이 부분이 9월 달까지만 가입이 되고 10월 달부터는 유산 납입 면제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 일단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본인이 30대 미만이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현재 유산 납입 면제 이상품을 지금 가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10월 달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축소가 되다 보니까 9월 달, 예, 그래서 9월 달에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저 보호망도 지금 유튜브 찍으면서 가고 있는데, 예, 버스 터널 앞인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저 유튜브 찍고 있는 거 쳐다보고 있네요. 하지만 저 보호망, 네, 얼굴 두껍잖아요. 네, 얼굴 두껍게 생겼죠. 근데 실제로 만나면 그렇게 많이 통통하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아유, 얼굴이 통통하니까 몸도 통통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통통하지 않으니까 저 보호망 호빵맨 아니에요. 네, 이렇게 좀 이게 술 좀 하자고 저 얼굴이 좀 약간 부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네, 지금 헛소리를 계속 하고 있네요. 저 보호망 지금 유튜브 찍으면서 회사에 가고 있는데, 어린이보험 유산 납입 면제 삭제 이 부분들, 저 보호망도 새 자녀를 지금 현재 키우고 있지만 정말로 이거는 큰 파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20대 30대 부동의 1위, 특히 여성분들 갑상선암 그리고 개장용종 제거할 때 우리가 선종이죠. 거기서 보면은 고등급 2형성증 있어요. 고등급 2형성증. 그래서 일단은 암 전 단계, 그래서 대장연막내암 뭐 D00서부터 D09까지, 그래서 진단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대장연막내암, 그래서 D코드로 진단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20대부터 40대까지 유사암 진단비 많이 가입을 하는데, 8월달엔 솔직히 유사암 진단비 1대1로 가입을 놓쳐졌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일단 9월달 지금 일반암에 비해 0.5, 50%밖에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저 보호망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유산 축소 그리고 납입 면제, 이런 두 가지 부분들 두 마리 토끼를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 보호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저 보호망 빨리 9월 마감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9월 달도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또 쉬는데 3일 동안 푹 쉬었으면 너무 바빠고 너무 바쁘고요. 문의 전화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푹 쉬었으면 하는 바람에 금요일까지 정말 빡세게 일을 하고 또 마감 짓고, 그리고 나서 일단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월요일날 또 활기차고 기분 좋게 또 일단 푹 쉬어야 또 좋은 아이디어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신선한 아이디어도 생기고, 10월달에 또 신상품도 마구마구 나왔거든요. 그래서 10월 신상품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보험 트렌드, 보험 전반적인 모든 거 저 보호망한테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돈이 되는 정보 많이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아, 근데 저 보호망 아시잖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 빨간날 공휴일 이런데도 남들 다 쉬지만 저 보호망 어쨌든 간에 영상을 많이 올려드려요. 영상을 많이 올려드려서 일단은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쉬는 날도 사고 터져서 뭐 보험금 청구나 아니면은 뭐 어떤 분들이 또 뭐 치아보험 또 가입하신 분들이 뭐 운동하다가 치아 부러졌는데 응급실 갔는데 아니면 치과 갔는데 어떤 코드를 받아야 되냐, 정말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일단 저 보호망 잘 아시겠지만 사후 보상관리에 저 보호망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요일날 토요일날 뭐 일요일날 월요일날 뭐 빨간날 아니면은 평일날 언제인지 연락 주시고요. 보험금 청구나 사후 관리는 저 보호망이 확실하게 사후 관리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그것뿐만 아니고 뭐 보험 리모델링, 증권 분석 이런 부분들 뭐든지 저 보호망이 해드릴 거고요.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저 보호망이 뭐 보험 가입서부터 사후 보상 관리까지 해드리니까
걱정 않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이제 유튜브 찍은 지가 지금 4년 정도 돼가는데 요즘에 매일같이 라이브 찍고 올리니까 솔직히 체력이 약간 딸려요. 그래서 저도 보호망도 수영하고 그 다음에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체력관리 잘해서 제가 건강해야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저를 믿고 가입하신 많은 계약자분들 지켜드리니까 저 보호망 몸관리 잘할 거고 요즘에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보험금 청구나 이런 것도 많이 좀 딜레이가 되고 또 저 보호망도 실수를 좀 은근히 요즘에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번복되지 않도록 저 보호망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10월달 11월달 또 여러가지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업무하는데 그리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은 보상 청구나 아니면은 뭐 가입석에서 뭐 보험 비교 그런 부분들 시스템을 다 갖춰놓기 때문에 일단은 구체적으로 저 보호망이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아니면 계약자분들 편하게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 보호망도 지금 회사에 다 왔고요. 일단은 목요일날도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 보호망 최선을 다해서 항상 열심히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자녀들 보험을 한번 리모델링 하실 분들은 일단은 30세 전에 어린이보험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내일 금요일날 6시에 마감하니까 어린이보험 가입하셔서 유사암 납입면제 충분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유사암 축소도 10월달부터 많이 축소가 되니까 이번달 본인이 생각하는 유사암 진단비 많이 많이 가입을 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길거리 리뷰하니까 좀 좋네요. 예, 그 브이로그식으로 이렇게 자주 찍고 또 삶의 여유가 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골든벨 울리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